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팀입니다. 이번 시간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는 8분의 6박자 왈츠 리듬의 곡으로, 8분의 6박자는 한마디에 8분 음표가 6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에 6박자를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마디부터 다섯 번째 마디, 다섯 번째 박자까지는 이 곡의 전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주 부분부터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다섯 번째 마디를 함께 보실까요? 다섯 번째 마디의 다섯 번째 박자까지는 이 곡의 전주 부분이었고요. 다섯 번째 마디, 여섯 번째 박자부터는 이 곡의 1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절 부분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지금까지 전주 부분과 1절 부분을 따로 구분지어 연습해봤습니다. 아코디언을 처음 연습해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전주 부분과 1절 부분을 따로 구분지어 부분 연습해보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전주부터 1절 끝까지 연주해드린 후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